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2025 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수능 특강 영어 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28-1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보세요. 28-1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급증은 정보를 보도하는 것과 소비하는 것 모두에서 많은 어려움을 수반한다. 소셜 네트워크 자체는 그 구성원에 의해 편향되어 있는데 그들은 전체 인구 집단을 결코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특정 민족이 과도하게 대표되는데 그것은 균형추로서의 소셜 뉴스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다. 게다가 점점 증가하는 알고리즘이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읽도록 추천할지에 대한 자동화된 결정을 내린다. 알고리즘은 인기 뉴스 목록이나 인기 트렌드를 생성하고 독자를 위한 맞춤형 추천을 제공하고 있다. 알고리즘은 중립적이라는 인상을 주지만 그렇지 않다. 알고리즘은 인간의 창조물이다. 알고리즘은 설계자의 정치적 선택을 부호하고 문화적 가치를 내재하게 한다.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 데이터의 선정, 조직 및 제시의 힘이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작동하고 있는 편견을 알아야 한다. 아마도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제품 엔지니어와 설계자가 단순히 트래픽 증가가 아니라 원하는 결과, 즉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일을 최적화하는 노력을 보장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이 글 28-1의 소재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된 정보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전체 인구 집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알고리즘은 설계자의 정치적 선택을 부호하고 문화적 가치가 내재화된 자료를 선정 및 제시하므로 설계자와 엔지니어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일을 최적화하는 노력을 보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데이터, 알고리즘, 알고리즘 생산자에 의한 편향인식의 중요성.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biases by data, algorithms and algorithm creators입니다. 따라서 28-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수학과 컴퓨터 과학에서 사용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정의한 일련의 단계적 절차이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작들의 모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적 규칙과 절차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문제 풀이에 필요한 계산 절차 또는 처리 과정 순서를 뜻하기도 합니다. 28-2번 버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 주세요. 28-2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단어의 아날로그적인 또는 실제 의미에 있어서 다른 사물이나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되지 않은 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많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 환상, 그리고 의식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기 위해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동안 우리 자신을 전화기에 끊임없이 붙어있는 스마트워치와 AI 보조장치로부터의 추가적인 센서를 갖춘 인간 웨어러블 기계로 변화시켰다. 자, 일단 빈칸에는 4번 Downloaded to the status of our smart TVs and refrigerator를 빈칸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내용 계속 이어집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우리는 인터넷에서 사물 인터넷으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몸을 지각이 있는 거대한 디지털 네트워크 일부로 우리 존재 전체를 우리의 스마트 TV와 냉장고의 지위로 격화된 것으로 보는 개념인 인간 인터넷으로 빠르게 전환했다. 우리 자아가 우리를 타인과 그리고 세상과 연결하는 수많은 기기 속에 캡처된 우리 평판의 디지털 파편으로 거의 격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 내부의 작은 칩이 되어가고 있다는 유발 하라리의 주장에 반박하기 어렵다. 이 글 28-2의 소재는 인간의 정보망에의 종속입니다. 우리는 여러 디지털 기기와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일종의 인간 웨어러블 기기로 변화되었고 다른 사람이나 기기와 연결되어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우리의 자아는 수많은 기기 속에 캡처된 평판의 디지털 파편으로 거의 격화되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downloaded to the state server와 smart TVs and refrigerator입니다. 따라서 28-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8-3번 보케블러리입니다. 화면을 멈추고 어휘를 점검해주세요. 28-3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은 여러분 자신을 정보 버블에 가두어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사실만을 보도록 해준다는 생각에 많은 경고, 불안감과 손떨림, 걱정이 있어 왔다. 씨달락입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확신하지만 다른 가능성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1980년에 여러분은 지역신문과 세계의 네트워크 뉴스 프로그램 중 선택된 하나로부터 매일 그날분의 정보를 얻었는데 그 뉴스 프로그램은 1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모두 같은 기본적인 기사를 다루었다. A달락입니다. 사정은 그러했다. 우리는 모두 극소수의 견해에 갇혀 있었다. 인터넷은 모든 진술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거짓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여러분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나 몇 번 자판기를 누르고 몇 번 클릭만 하면 얻을 수 있다. B달락입니다. 매초 10만 건이 훨씬 넘는 웹 검색이 수행되며 근본적으로 그것의 각각은 현재 모르는 어떤 것을 알고자 하는 한 사람을 나타낸다. 그것은 지식의 위대한 민주화이며 이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좋은 일이다. 이 글 28-3의 소재는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정보 편식 해소입니다. 인터넷은 정보 버블에 우리 스스로를 가둘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C에서 디스로 주어진 글을 받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좋은 대안도 있다고 언급하며 1980년대에 제한된 정보원을 제시하고 A에서 We Were But People까지로 C의 내용을 언급한 다음 지금은 정보를 구하기 매우 쉬워진 점을 강조한 다음 B에서 Well Over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그것은 지식의 민주화이며 좋은 일이라고 마무리해야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4번에 C, A, B를 써야지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8-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